안녕하세요. 머신더리 네. 2023년 10월 6일 엊그제 추석 지났어요. 와, 추석 어떻게 보내는지 진짜 너무 빨리 갔습니다. 추석 너무 빨리 갔어. 우리 헤이드님은 네. 또 뭐 이사했습니다. 이사. 이사를 쫙 인천 저쪽에서 인천에서 경기도의 중앙인 동탄 쪽으로 아주 중앙 무대로 좀 네. 옮겼죠. 스테이지를 좋습니까? 옮겼습니다. 이사하니까? 저는 좋아요. 직장이 그래요? 너무 가까워서 그동안 제 집에 못 갔어요. 그 너무 머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집에. 아, 그럴 수 밖에 없었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안나하고 네. 이든이네. 이든이가. 무슨 추석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청와대를 갔다. 청와대. 청와대 왜? 청와대 구경 갔지. 아, 구경. 네. 아, 시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시위는 아니고 구경 갔는데 네. 그 개방했잖아요. 그 공원, 정원 네. 해가지고 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는데 네. 그 가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무료 이제 신청을 해 미리. 아. 네, 미리 신청을 하고 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신청해서 잘린 사람도 있겠네요. 잘린 사람은 아직 못 봤는데 아마 거의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됐다라는 건 뭔가 가서 깨끗하다는 거 아니야? 원래 원래 깨끗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 건강 진단 했는데도 깨끗한데 축하드립니다. 야 신분도 깨끗하고 건강 진단 뭐 이것도 깨끗하고 네. 청와대 뒤로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북악산 그 등산도 가능해요. 아. 요새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서울 시내에 그렇게 가까이 등산 기분을 낼 수 있는 데가 네. 많지 않거든요. 이제 본업으로 들어와서 네, 자, 신규 장비들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먼저 태핑기 네. 태핑기가 DT400 DT400이 네, 태핑기 이제 태핑기가 지금 여기 리스트에 지금 세 그 뭐야 12대가 있네. 12대가 네 12대입니까? 10대 여기 딱 있네. 네. 그래가지고 네. 2012년 13년 이건 DT400 DT400 네, 이거는 이제 구모델이니까 네네. 이거는 12,000rpm이고 네네. 공구가 옵션 내용 표기 안 되고 공구가 14툴로 보셔야 돼요. 14툴. 아, 14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시스템은 환학이고 2012년, 13년 각 한 대씩 있고 그러네요. 또 엊그제 여기 리스트에 이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2015년 것도 한 대가 들어왔어. 2015년 거.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참고로 스펙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T400 네. 12K 2015년식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T4000. 네. 24K라고 네, 24K 순금입니까? 부산 거. 아, 그렇죠. 24K는 순금인데 네. 99.999.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PM. RPM. 24,000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알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부드럽니다. 아니, 많은 분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24K 뭐 순금이야. 그러면 순금이 4,000톤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무슨 중국에 있는 무슨 저거 불상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2017년 10월식이네요. 네, 10대가 있어요. 10대. 10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재밌는 게 있네. 하이컬럼이 하이컬럼에다가 중요한 게 이게 두산이 거의 환학 컨트롤을 쓰는데 네네. 미쓰비시 이제 M70 그러네요. 이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업체에 이게 한 군데서 네네. 이렇게 라인에서 쓰던 장비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는 제가 봤는데 좋아요. 네. 깨끗하고 신품에 좋습니다. 거의 버금갑니다. 외관도 알겠습니다. 좋고 아주 깨끗해요. 자, 4번 UT360D 네, 유진트 거. 아, 유진트 네, 360D 그, 투파레트 360D니까 듀얼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듀얼 해가지고 24K 네네, 24K 2014년이고 세대가 있어요. 네네 세대네요. 투파레트 미쓰비시 M70 네. 네, 네. 유진트가 기계 쪽에 컨트롤러가 미쓰비시를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유진트가 네 그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궁금한 게 유진트의 네. 본사나 네.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경상도 쪽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쪽 남도 쪽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창원 근처 네 그쪽 근처 알겠습니다. 자, 요거 유진트에서도 이 태핑센터 같은 거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네.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장축 6m짜리 네. 투스핀들 뭐 네. 이런 거 네. 네. 많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 장축. 네. 알겠습니다. 자, 요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요. 저렴해요. 연락 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6번 PL1600G. 네. G 하면 또 갱 타입이죠. 갱타입. 6인치 네. 갱 타입 스맥 장비네요. 네. 자, 2016년 11월 두 대 있습니다. 네. 삼색 등 옵션 네. 있네요. 네. 기본. 네. 네. 근데 스맥 장비하면 거의 풀 옵션 아닙니까? 풀 옵션인데 이제 네. 이 갱 타입 같은 경우는 아하. 크게 옵션 들어갈 게 없어요. 음흠. 뭐
터렛이 들어가야 뭐 6분이냐 8분이냐 12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자, 갱 타입이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6인치 갱 타입이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지금 선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선반. 네. 선반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KIT 450 6인치. 네. 이것도 갱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메이커가 네, 네. 그 밑에도 있는데 위아 거. 네, 현대 위아. 네, 위아 거 11년 거가 있고 네. 19년 거가. 19년식도 있고. 있네요. 근데 19년식은 롱 타입이죠. 예? 네? 두산. 그러네요. 네. 어허. 롱 타입이네요. 네, 갱 타입인데 롱 타입이고 네. 그 갱 타입이 롱 타입이 아니라 잘못. 아, 죄송합니다. 두산. 네. 두산 KIT 4500이네요, 얘는. 네, 4500. 450이랑 4500이 뭐가 다른가 보네. 아, 그 모델이 네. 연식에서 신형 구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우리 그 저기 두산 태핑기도 T400 있고 DT400 있고 알겠습니다. T4000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 치컨베어 스크류 타입이랍니다. 네, 스크류 타입이 있고 네. 힌지 타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맞습니다. 네. 자, 9번 링 LYNX 링스 220 G. 네, 6인치 갱 타입. 다 지금 보시면 갱 타입만 네, 지금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네. 갱 타입. 자, 갱 타입을 쓰는 이유 물어봤습니다. 갱 타입이 네. 여러분들이 보기 이제 그 공정이 단순하고 단순해.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구가 네. 바이트가 이게 터렛은 뭐 8개, 12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 갱 타입은 일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홀더에다가 뭐 적게는 3개, 또 많게는 5개, 5개까지도 붙여요. 그래 가지고 한 축만 움직이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축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송이 빠르죠. 빠르죠. 사이클 타임이. 그럼 터렛은 회전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 안 하고 그냥 한 축만 왔다 됐다 하면서 그 바이트 원점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뭐 많은 공구는 안 됩니다. 그 공구가 이제 그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보통 4개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조금 많이 붙이는 집은 작게 해서 5개도 써요. 생각해 보면 양산에 굉장히 특화된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타입인 것 같아요. 아, 네. 소품종 다량 생산에 많이 쓰죠. 딱 그 정확하게 해야 할 공정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 갱 타입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터렛 같은 경우는 툴 체인지 시간도 그렇죠.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수량이 그게 뭐 하나에 뭐 15초다, 12초다, 10초다 나오면 그 천 개면 얼마야? 그렇죠. 만초. 맞아요. 그렇게 그게 한 달 1년 따지면 맞아요. 기계 한 대값 나와. 기계 한 대. 아, 진짜. 네. 아, 그러지. 그래서 양산할 때 사이클 타임 따질 때 보면은 네네. 거의 그 육상 선수들 초식해 가지고 타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그 태핑기 헤이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태핑기 보면은 공정 뭐야 그 스펙에 보면은 네. T2T가 있어요. T2T. 네. 그다음에 툴 체인지 네. 요거 그게 툴 체인지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아요, 맞아요. 나타내는 거 툴이 맞아요, 맞아요. 한번 바뀌는데 그 몇 초가 걸리냐. 그쵸. 그게 왜 그러냐. 공구 하나 바뀔 때마다 시간이 2초 3초씩 불어나기 때문에 공정이 10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공구를 10번 바꾸니까 그쵸. 2초씩이면 20초. 아. 그게 1000개다. 그렇죠. 그러면 2만 초가 되는 거예요. 와, 이 계산 기대라면 어마무지합니다. 어마무지한 그래서, 거네요. 예, 양산에서는 그래도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정밀하게 따져요. 그럴 때 갱타입을 쓰죠. 예, 공정이 작은 건 갱타입이 훨씬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갱타입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어디로? 머시너리! 여기요. 예, 머시너리. 자, 12번 하이테크 200A 8인치 화천이고요. 2014년 6월식이고요. 치컨베이어 버켓 큐세터 심압대 3색대까지 있습니다. 그 뭐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선반을 CNC 선반으로 얘기하면 네. 풀옵션이네. 이거 풀옵션. 그렇지. Q세터 심압대 네. 3색등.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선반에서는 옵션 따질 게 기구적으로는 뭐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Q세터. Q세터. 이제 우리 뭐 워싱 센터로 얘기하면 공구 길이 측정 장치죠. 이거 측정. 네. 그거나 비슷한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심압대. 뭐 우리 샤프트 가공할 때 네. 기른 거 지지를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이 심압대. 네. 근데 심압대 필요 없는 집은 프렌지 가공하는 거다. 짧고 뭐 파일로 돼 있는 거. 그건 심압대가 필요 없죠. 내경 외경만 가공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방진구? 방진구는 방진구 말씀 잘 하셨는데 방진구는 어떤 거냐면은. 네네. 축이 길어가지고 가공할 때 중간에 떨음이 있을 때 여기를 고정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진구에도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같이 이 공구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 이동식 방진구가 있고 네네네. 공구 이동하고 관계없이 네. 한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 방진구 두 개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전편에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네. 우리 필요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연락 주시면 연락 주세요. 헤이든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상담까지. 헤이든 아니면 윌리엄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3번
일단 The Lynx 220 A 6인치 두산 그 다음에 220 6인치 두산 14 15 그 다음에 2100 LB LB 8인치 두산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220 A 뭐 두산 요거는 뭐 많이 설명을 했죠. 네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렇지. 2100 LB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8인 L 타입이니까 이게 좀 길은 거예요. L 타입. 그리고 6인치 그 두산 거 200 링스 2100 B 네. B 8인치. 예. 그럼 2100 L이니까 롱 타입. 롱 타입. 이것도 옵션 네. 다 들어가 있네. 아 그러네요. 네. 지금 큐세터 심합대. 큐세터 심합대. 이 두 가지 좀 중점적으로 네. 보시면 근데 됩니다. 근데 이 연식이 너무 좋아. 이게 다 22년식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뭐 좀 완전 새 거야 진짜 이거. 잉크도 안 말랐다고 할 수 있어. 1년도 안 됐어. 뭐야 이거. 한 대는 1년 조금 넘어 하나 1년도 아직 안 됐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연식 짧은 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나 왜 궁금해. 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이고 하나는 오더에 맞춰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오더가 갑자기 상황이 좀 바뀐 거지. 아, 네, 좀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뭐, 근데 그렇더라도 또 다른 오더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맞게 또 대응을 하니까. 그 여러분들 기계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네. 이거 뭐 반품한 거야? 뭐야? 그건...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은 여기서 받지도 않아. 받지도 않아. 이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받기 네. 때문에. 확인을 하고 받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염려 안 하셔도 그렇지. 됩니다. 전혀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 네. 안 하면 이거 못 팔아, 못 팔아. 자, 18번 KMC 1100 VL 400 12K 까오밍 뭐야? 까오밍이 대만째. 아, 까오밍. 대만째 머싱 센터 이게 5억이 되는 건데. 까오슝은 압니다. 네. 까오슝이 그 대만의 남부 지방에 있는 네,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 네. 까오슝인데. 까오밍. 까오밍. 예. 네. 많이 듣던 자, 이거는 소리네. 그러면 대만째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머신 센터네요. 네, 머신 센터 MCT네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호기 정도 1100 VL이니까 5호기 정도 버티컬 그 머싱 센터입니다. 근데 이제 까오밍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아니 많이는 안 들어봤는데 국내에 까오밍 네. 기계가 좀 제법 있어요. 제법 있습니까? 네. 12K. 네. 오 요즘 칩 데이터 서버에 선덕블레 200 오토파워 금형 가공한 것 같은데 아 에어블로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The Vesta 850B GB 나왔습니다. 네, 기어박스 8K 화천 거고요. 2013년식 9월이네요. 오 네. 연식 아니 뭐 옵션은 다 들어있어요. 다 네. 들어있어요. GB 하면 또 빨먹을 수 없는 게 이 남자는 힘 파워 기어박스 타입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굉장히 강력한 뭐 소스 재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소스 티타늄 티타늄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스틸도 절삭량이 아주 많은 거 맞아요. 이럴 때 네. 연락 그런 거 힘 기계가 좀 강성이 받쳐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20번 베스타 1300 B 또 B 붙었습니다. 요것도 네. 네. B가 뭐라고요? 박스 박스 네. LM 가이드가 아니고 박스웨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박스 그 다음에 2017년 4월식이고요 그 다음에 치컨베어 버켓까지 있습니다. 네. 자 21번 한번 읽어주세요. 21번 네. LCV 670 스맥 장비 네, 스맥거 BT40이고 12000RPM인데 네. 이 12K짜리예요. 12K짜리 요거가 몇 년식이냐? 18년식이네요. 2018년 3월이고 풀옵션 다 있어요. 풀옵션입니다. 아주 그 네. 이거 이제 뭐 3D 가공도 되고 역시 하니까 스맥이야. 네. 스맥 장비. 네. 아주 이게 사용하기에는 최적화돼 있는 장비입니다. 네. 그다음에 KF 5600 40이라고 돼 있습니다. BT40이죠. 네. BT40. 자, 이게 12K 12000RPM이고요. 위안데 지멘스래요. 지멘스. 지멘스 컨트롤러. 지멘스. 일반적으로 환학을 쓰시는데 지멘스라는 거 한번 가로 열고 그렇죠. 들어갔네요. 네. 근데 2020년식이네요. 굉장히 연식 짧아요. 아주 좋네. 네, 8월. 그 이왕이면 네. 연식 짧은 걸로 구매하셔서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좋죠. 필요하죠. 이런 거 풀옵션으로. 자, 그다음에 23년 이야 23년이래. 23번. 23년 맞겠네. 그렇죠. 올해 23년 맞아. 23번. 근데, VX. VX 950. MH. MH 50. 위약 거고 네네. 이게 2009년 6월 풀옵션 이것도 다 있어요. 2009년식이네요. 9호반. 네네. 아주 9호반. 가격이 네. 야, 이거 괜찮네.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자, 이건 또 뭐 색깔 무지개 가격이 나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바리 X야 뭐야? 바리 X스야 뭐야? 630 5XS2. 그다음에 18K네요. 마작이네요, 마작. 마작고 네. 638짜리 5축 가공기야.
발이라고 하니까 발이라니까 다양한 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발이 very various라는 뜻인 것 같은데 다양한 우측 축이다. 가공기 네. 맞았고 우측 가공기 프로옵션 예. 네. 18,000rpm 18,000rpm 네. 이런 거 필요하시면 그 테이블 파이가 630이라고 보시면 아 630이다 예, 예. 2010년 거 네네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으로 아주 경제 이코노믹이 하네 26번 26번 자 에이스 V430 네, 이건 약간 연세가 드신 장비죠 연세 에이스 드셨습니다 아, 그 다음에 10K 10,000rpm 짜리고요 V640 두산 겁니다 2004년식이네요 딱 보니까 2월 자 치컨베이어 버켓 주축관통까지 있습니다 CTS라고 하죠 CTS 네. 그 다음에 27번 NX5000D 40에 20,000rpm 짜리네요 두산꺼 2008년 2월식이고요 치컨베이어 버켓 금형 옵션 다 있다고 하네요 네. 자 28번 DNM 500 BT40에 12,000rpm 두산 2013년 9월식이고요 치컨베이어 버켓 데이터 서버까지 있습니다 네. 요거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그 다음에 밍스 400 그 다음 BT40에 8000rpm 짜리네요 2003년식이네요 9월 4호, 이게 4호기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그러네요 4호기. 자 밍스 5400 BT40에 8000rpm 네. 두산 요거는 오 21년식이네요 21년식인데 네. 네. 제추축 리니어 스케일 있고 또 네. 그, 오, 로터리 테이블이 네, 로터리 있습니다. 테이블. 로터리 테이블. 258짜리 네. 로터리 테이블이니까 C축 필요하신 분들 네. 아주 정밀한 거 가공했던 장비입니다. 오, 네. Z축 리니어 스케일에 3천리 네. 258이 4축 로터리 테이블 네. 달려있습니다. 요거. 요런 거 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 다음에 31번 밍스 6500 BT40이고 11,000rpm인데 네. 2010년 거. 네. 요거는 뭐 바이스 4개가 있고 공구가 있어요. 그러네요. 가져가시면은 공구가 요거는 있다고. 완전히 그 팁이네, 팁. 그러네요. 그리고 보너스로 가죠. 32번하고 33번은 팔렸어. 이미 팔렸다고. 네. 여러분 보시면 얼마 전에 나갔어. 32번, 33번 보시면 네. 연락 주시면 안 됩니다, 맞네, 여러분들. 그 대신에 한 가지 한 개가 또 들어왔는데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네. DNM. DNM 6700L. 아, L 타입이네요. 6700L 타입. 2020년 거. 2020년 네, 거. 8월 달 게. 네. 그 12,000rpm 하나 들어왔으니까. 아, 20년 여기 매물은 안 돼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네, 연식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계를 소개를 해드렸고. 자, 다시 한 번, 한번 싹 한번 훑고 지나가면. 네. 자, 두산 거, 요, 지금 이제 머신 센터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환학 지멘스, 아니, 화천 가오밍,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두산 거, 링스 갱타입, 그 다음에 스맥 위아 6인치 관련된 거 네. 선반 그 다음에 두산 태핑키 유진트까지 오늘 한번 짧막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어디로 연락 여기로 연락 주시면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들이 바로바로 상담에 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여기까지 하고 네. 2차 또 간단하게 2차 네, 2차를 그 뭐 이거 2차가 아니고 2차가 있어. 우리의 또 예, 장비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장비를 또 짤막한 네.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어떻게 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